여사진과 친구 중입니다. 오늘은 맨발이 더 좋아 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네. 맨발이 더 좋아. 코끼리 아저씨가 숲속 마을로 신발을 팔러 왔어요. 신발 사세요. 예쁘고 튼튼한 신발 사세요. 코끼리 아저씨는 신발의 보따리를 메고서 소리쳤어요. 숯불에서 구렁이가 고개를 내밀어 툭툭툭 틀었어요. 누가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아, 구렁이구나. 군 신발이 있는데 골라볼래? 코끼리 아저씨는 반갑게 말했어요. 에이, 난 발 없어요. 난 배에 있는 비늘로 세워서 기어다녀. 구렁이는 숯불 속으로 들어가서 벌었어요. 코끼리 아저씨는 머리를 긁적거렸어요. 코끼리 아저씨는 옆에서 줄을 치고 있는 거미에게 다녀왔어요. 거미야, 안녕? 예쁜 신발 사람. 그러자 거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깔깔깔 신발이 심어 거미줄을 둘러붙잖아요. 오랜 줄에 둘러붙게 발에 기름을 치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신발이 팔지? 코끼리 아저씨는 시무룩해졌어요. 딱딱 딱딱딱 그때 맑은 소리가 숲속에서 울려퍼졌어요. 딱딱구리는 참나무의 구멍을 내고 있었어요. 옳지, 딱딱구리는 거친 나무에 줄기 오르니까 신발이 필요할 거야. 코끼리 아저씨는 딱딱구리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딱딱구리 아줌마, 신발 한 켤레 사세요. 신발이 너무 미끄럽잖아요. 시끄럽잖아요. 딱딱구리가 말했어. 우리는 발톱으로 나무를 매달려야 되거든요. 딱딱구리가 코끼리 아저씨를 내려와 보면서 말했어요. 에이, 누구한테 신발을 팔지? 신발 찐 코끼리 아저씨는 구르터기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어디선가 쉿! 하고 발음이 소리가 났어요. 코끼리 아저씨는 신발 한 칼래 주세요. 못생긴 내 발에 속일 수 있게 있게요. 내가 내려 앉으면서 말했어요. 신이 난 코끼리 아저씨는 얼른 쿠션에 집을 집어 들었어요. 코끼리 아저씨는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불렀어요. 하지만 맨은 금방 되돌아왔어요. 신발이 신었더니 발톱으로 들지를 옮겨 잡을 수가 없잖아요. 맨은 꽃신을 들려주고 날아가 버렸어요. 코끼리 아저씨는 울상이 되었어요. 아이고 발이야. 돌부리에 발이 다친 고라니까 다리를 저뚜껑으로 낮췄어요. 저런 많이 찾았구나. 내가 튼튼한 신발 줄 테니 신고 다녀요? 그러나 고양이는 너무 흥분해서 말했어요. 아유, 아저씨는 신발 소리가 나면 지들이 달아나요. 우리는 소리가 안 나게 발톱을 숨기고 걸어다니거든요. 코끼리 아저씨는 한숨 쉬었어요. 파리가 앵앵 거리면서 날아봤어요. 아저씨 왜 한숨 쉬세요? 아무도 신발을 안 사. 촌, 너는 신발 필요 없니? 코끼리가 말했어요. 우리는 발로 움직일 것 같아요. 신발 신으면 맛을 못 보잖아요. 파리가 비비면서 말했어요. 아무 신발이 필요 없나 봐. 코끼리 아저씨는 돌아가려고 신발에 보따리 들었어요. 그때 파리가 코끼리 아저씨일 때 불렀어요. 아저씨, 제가 말 아저씨에게 가보네요. 말 아저씨가 발톱이 아파서 잘 못 걷는데요. 코끼리 아저씨는
불이 약해 말이 달라졌어요. 마이는 반가워하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아이고, 코끼리 아저씨, 어서 오세요. 얼른 저에게 튼튼한 신발 한 켤레 주세요. 코끼리 아저씨는 신발에 보따리 풀었어요. 알록달록하고 고운 신발이 수선을 나왔어요. 고무신, 나막신 얼마든지 골라보세요. 코끼리 아저씨가 말했어요. 저는요, 예쁜 신발이 필요해요. 튼튼하고 맑고 새가 제일 편해요. 마이는 시커멓고 못생긴 새 발을 골라 신었어요. 코끼리 아저씨는 무척 기뻤어요. 마이도 좋아서 싱글벙글 웃었어요. 네, 오늘은 맨발이 좋아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